주방이요.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이 타일 자재며 이 칠 모양하며 너무 좀 특이한데 어떠세요? 아니 아까 그림으로 볼 때랑 또 직접 와서 보니까 더 느낌이 더 좋네요. 요새 제가 프로방스 스타일, 저 인테리어 스톤에 관심이 많은데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싱크대가. 맞나요? 예, 잘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주부들이 제일 꺼려하는 부분이 타일을 붙여서 떼끼는 부분을 제일 신경 쓰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끼지 않게끔 여기는 진한 세멘트로 여기서 이제 써서 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전혀 때가 끼질 않는 부분입니다. 이 타일이 혹시 아까 전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봤던 그 친환경 타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쪽에는 이제 그 매지 부분을 좀 백색으로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데하고 이걸 구분을 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걸레질이 잘 되고 틈새에 때 끼는 거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주부님들의 걱정을 부를 수 있겠군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요, 이 천장 칠이 굉장히 특이해요. 보라색인데다가. 여기는 지금 도장이, 요게 이제 주부들이 좋아하시는 요새 프로방스 스타일인데요. 요게 이제 100% 친환경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성과 유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서 아마 소비자들한테 요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저희들 제품입니다. 네. 이 뒤쪽에 있는 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 뒤에 있는 건 아마 후드 냄새 빠져나는 후드인데요. 이게 보시기에 좀 둔탁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여기 버튼을 좀 내려주시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그릴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릴이 이렇게 내려오면 생선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꼭 닫아주시면은 이 안에서 이제 구워지면서 냄새가 여기로 나가게 되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쪽에 이제 문을 닫고 밀폐적인 공간이었는데 요즘에는 아마 여기 나온 후부터는 이렇게 오픈형 주방을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부터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넓었었나요? 아니죠. 옛날에는 이 부분이 거의 막혔던 부분입니다. 앞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막혔던 밀폐된 공간을 이 주부들이 이제 쓰기 좋게끔 앞 채방과 가족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끔 주방을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꾸미면서 이 후드렌즈를 설치한 부분입니다. 화이트를 바탕으로 한 밝은 느낌의 주방. 벽에는 푸른색 타일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주고 아일랜드 식탁을 구성해 실용성도 높였다고 합니다. 북박이장과 싱크대를 모두 친환경 페인트로 칠해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렸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 이 주방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바로 이 무빙 후드입니다. 최첨단의 무빙 후드를 통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쾌적한 주방을 실현했는데요. 프로방스 스타일에 최첨단의 주방기기를 결합한 획기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네요.